네, 106회 전산회계 2급 실무시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는 백제상사이고요. 사무용품을 판매하는 개인기업입니다. 회계기간은 이번 연도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1번 회사 등록부터 문제를 풀어볼게요. 다음은 백제상사의 사업자 등록 중입니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로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소 입력 시에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자, 그러면 사업자 등록 중 있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은 잘 되어진 내용이고 전산에 가시면은 회사 등록 나와 있죠. 클릭. 여기에 있는 내용은 오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오류가 있는지를 찾아서 수정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찾아보니까 첫 번째 뭐다? 자, 사업장 주소가 안 맞아요. 등록 중에는 대전 천서로 7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둔산동 되어 있죠.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우편번호는 생략해도 되기 때문에 그냥 위에다가 엎어버리시면 돼요. 대전광역시 자, 뭘로? 중구죠? 그리고 대전 천서로 7로 바꾸시면 되고요. 밑에다가 괄호 열고 옥계동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가 안 맞아요. 305523654 7인데 여기는 350 돼 있죠? 그래서 305523654 7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뭐다? 종목이 안 맞죠? 문구 및 잡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의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문구 및 잡화로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사업장의 소재지와 등록번호와 종목이 세 가지가 안 맞기 때문에 네, 세 가지만 바꿔 주시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ESC 빠져나오시고 이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분 재무상태표입니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로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정기분 재무상태표가 있죠. 그럼 전산에서도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둘을 보시면서 안 맞는 부분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옳은 것은 시험지에 나와 있는 이 표가 옳은 것이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부분이 안 맞는지 보니까요. 첫 번째, 외상 매출금이 맞지 않습니다. 여기는 400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는 4000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다? 400이라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400을 4000으로 바꾸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이제 또 살펴보니까 뭐가 맞죠? 네. 보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 안 맞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보니까 200이라 되어 있는데 비품에 그렇죠? 여기에는 비품 밑에 보시면은 20이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200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안 맞죠? 네, 토지가 안 맞죠? 자, 토지는 여기에는 뭐다? 274791290 되어 있죠? 근데 문제에서는 토지가 아예 없어요. 그렇죠? 밑에다가 토지 해가지고 274791290을 넣어주시면 엔터.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면서 차익이 없죠? 이상으로 이 문제는 끝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첫 번째 외상 매출금이 잘못되었고 두 번째 감가상각 누계 금액이 잘못되었죠? 그리고 토지가 있어야 되는데 토지가 없었기 때문에 토지를 추가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고치시면 되는 거예요. 다 했으니까 ESC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문제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거래처의 사업자 등록 중이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으니까 확인하여서 변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거래처를 확인해서 변경하시면 되겠죠. 자, 거래처 등록 가시면 되고요.
거래처 이름은 고구려 상사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있네요. 자, 이게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보니까, 지금, 다른 건 이제 다 같은데, 유형을 수정하러 되어 있죠? 이게 동시로 되어 있죠, 유형이. 그렇죠? 동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매출을 동시 3번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그렇죠? 자, 또 비교했을 때 뭐가 맞다? 종목이 자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전자제품이라 되어 있죠. 이거를 자파로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문제대로 가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주소가 안 맞아요. 경기도 남양주식 그다음에 진전읍 장현로 83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아예 서울로 되어 있죠. 안 맞죠?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 남양주시, 그쵸? 그다음에 진접읍 맞습니까? 네, 장현로 81 이렇게, 83 이렇게 옮겨 적으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더 이상 없죠?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ESC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2번. 백제 상사의 거래처별 초기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어진 자료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오류를 수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로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상매출금하고 외상매입금 이두 개가 잘못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은 거래처별 초기월을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외상매출금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하나 비교하시면 돼요. 자, 비교해보니까 어때요? 고려 상사가 1800 돼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자, 문제집을 좀 봐주세요. 자, 문제에서는 어떻습니까? 문제에서도 고려 상사가 그대로 1800돼 있죠? 그럼 이거는 이상이 없죠? 부여 900, 이것도 이상이 없네요. 근데 누가? 발해가 지금 현재 이상하죠? 1300이라 돼 있죠? 근데 전산에서는 1000만 돼 있으니까 1300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차익이 남지가 않고 정상적으로 예, 입력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당연히 외상매입금도 찾아가셔가지고요. 자, 5800에서 조선 상사가 2200돼 있죠? 맞죠? 어떻습니까? 자, 이거는 문제지하고 맞죠? 근데 신라 상사가 700이 아니죠? 1700이라 돼 있죠? 문제에서. 1700 바꿔주셔야 되고, 가야 상사는 500이 아니라 900으로, 1900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끝이에요. 그쵸? 예스시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문제 4번 일반전표 입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시 유의사항은 읽어보시고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7월 9일날 영업부에서 사용할 차량 4,500을 구입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주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쉽죠? 자, 우리 항상 자산이 들어온다. 어느 변? 차변. 나간다. 대변. 들차, 나대. 알고 있죠? 그럼 차변에 자동차 들어왔네요. 차량 운반구 자산의 증가 4,500. 돈은 수표를 주었으니까 대변에 당좌예금 나갑니다. 자, 이런 건 쉬운 거죠? 자, 그러면은 일반전표 띄우시고요. 네. 7월 9일 날로 바로 분기하겠습니다. 차변에 차량 운반구 얼마? 4,500. 그리고 대변에 수표를 주었으니까 당좌예금으로 4,500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점수를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맞춰주셔야 됩니다. 다음 2번. 7월 10일 날 진영 상사로부터 상품 100만 원, 1,000개, 개당 1,000원을 매입하기로 계약만 했죠. 우리 계약은 거래가 아니니까 분기하면 안 되겠죠. 우리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다섯 가지 기억나십니까? 자, 일단 한번 외워볼까요? 누가 있죠? 주문, 그 다음에요. 계약, 보관, 그쵸? 약속, 그 다음에 종업원 채용.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재산의 증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거래가 아니죠. 분기합니까? 안 합니까? 분기 안 하죠. 그래서 이거는 분기하면 안 돼요. 대신에 계약금으로 상품 대금의 10%를 보통 예금에서 이차여 주었습니다. 계약금을 준 거는 분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에 10%면 10만 원이니까 대변에
나간다. 보통예금 10만원, 자산의 감소. 자변의 EIL을 선급금으로 공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급금 당연히 진영상사 거래처 달아야 됩니다. 7월 10일입니다. 대변에 일단 보통예금 나갑니다. 얼마? 10만 나갔죠? 그리고 자변에 뭐다? 계약금만 미리 준 거니까 선급금이에요. 선급금은 자산이죠? 왜 자산입니까? 돈만 미리 주었지 뭔가를 받은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선급금은 나중에 물건이라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물건 받을 거 물적 채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받을 거는 내 거. 자, 거래처 누구입니까? 진영상사로 반드시 달아주셔야 되겠죠. 당연하죠. 선급금은 어차피 물건 받아야 되는 채권이기 때문에, 물적 채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래처를 달아주셔야 됩니다. 다음 3번. 7월 25일 날 광주 상사에 대한 상품의 외상 매입금 90만 원을 약정 기일보다 빠르게 현금을 주었답니다. 자, 이 문제 별표. 외상 매입금의 1%를 할인받았습니다. 할인 금액은 매입 할인으로 처리한다. 우리 외상 매입금을 조기에 이제 갚잖아요. 그러면은 거래처에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렇게 외상값의 일부를 할인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건 뭐라고 한다? 매입 할인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일단 문제 풀어볼 건데, 아무튼 외상 매입금은 얼마입니까? 9천 원이, 아, 90만 원이죠. 그 얘를 갚았으니까 자변에 뭐다?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가 감소하면서 90만 원. 자, 이거는 무조건 먼저 분기를 해야 돼요. 근데 대변에 돈이 얼마가 나가죠? 돈은 1%를 빼고 나갑니다. 그러면 90만 원의 1%는 얼마일까요? 9,000원이죠? 그럼 9,000원 빼고 나머지 얼마? 89만 1,000원만 현금으로 준 거죠? 그래서 2번이 현금을 대변에 분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쌤, 남는 9,000원 뭘로 분기하죠? 이걸 매입 할인으로 분기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요, 절대로 매입 애누리나 환출 이런 것들로 분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매입 애누리나 환출은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 즉, 상품에 하자가 있을 때 이제 쓰는 거죠. 근데 그건 상품에 하자가 아니에요. 단지 외상 매입금을 조기에 상환했기 때문에 내가 할인받았기 때문에 뭐다? 매입 할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쵸? 자, 두 가지의 이제 답이 나와 있었는데, 일단 여러분들, 밑에 거는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우리 이렇게 공부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이거를 두 개의 전표를 통해 가지고 분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것만 그냥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7월 25일로 가겠습니다. 자, 우선 차변에 외상매입금 갚았죠? 부채의 감소. 외상매입금 당연히 거래처 달아주셔야 됩니다. 누구? 광주 상사. 얼마? 90만 되겠죠? 자, 대변에 돈 주어요. 뭘로 주었다? 현금을 주었습니다. 얼마 빼고? 9,000원 빼고. 그러면 90만 원 아니지. 89만 1,000원이지. 그쵸? 그럼 대변에 남아있는 9,000원만큼 어떻게 한다? 뭔가를 채워주는 느낌으로 외상매입금 할인받았으니까 매입 할인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매입 할인 코드가 많죠? 어떤 코드 쓰면 될까? 내가 거래한 물건이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상품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1248을 적으셔야 됩니다. 다른 거 쓰면 감점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 문제. 오케이. 조금 연습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는, 네,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4번. 8월 25일 날 보유하고 있던 건물, 취득원가는 3천만 원인데, 하나상사에다가 2,900에 매각을 하였습니다. 대금 중 1,000만 원만큼은 보통예금으로 받았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줄게요. 네, 10일 날에 줄게요라고, 10일 날에 받을게요. 그렇네요. 수령하기로 했고요. 단, 8월 25일까지 해당 건물의 누계액은 얼마이다? 250입니다. 그럼 먼저, 건물 팔았으니까 건물 나가죠. 들차, 나대. 나간다, 대변에 건물. 취득원가로 무조건 적으라고 했죠? 이게 1번이에요. 그리고 차변에 뭐다? 건물 사라지면 짝지 누구? 감가상각 누계액도 사라져야죠. 그쵸. 차변에 2번. 우리 이 문제 연습 많이 했죠? 별표. 자, 그러면 보세요. 3천만 원에 250을 빼세요.
그러면 뭐가 나온다? 장부의 가치가 나온다고 했죠? 맞죠? 자, 3천만 원에 250을 뺀다. 얼마 나옵니까? 이건 계산해야 돼, 진짜. 얼마? 네, 2,750만 원 나온다는 얘기죠. 무슨 말이냐? 못해도 2,750만 원만큼은 받아야만 그게 본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얼마에 팔았다? 290만 원에 팔았죠? 그쵸? 그럼 이거는 본전에서 조금 더 돈을 받은 거니까 이익이 난 거네, 그쵸? 이 이익을 먼저 분기하세요. 그럼 이익은 수익이니까 수익 발생 대변이죠? 그럼 대변은 뭐다?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얼마? 150만 원더 받았잖아요, 그쵸? 150을 먼저 분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대변은 3,150만 원인데 차변은 250밖에 없으니까 깔끔하게 여기 얼마가 2,900이만 모자랄 거예요. 그쵸? 그 2,900을 돈 받는 분기로 마무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1,000만 원만큼은 보통 예금 받았으니까 보통 예금 들어온다 1,000만 원. 이게 이제 4번 되는 거고요. 나머지 다음 달에 받기로 했으니까 미수금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자, 8월 15일로, 25일로 가겠습니다. 대변에 건물 나갑니다. 얼마? 무조건 취득원가 나간다. 그리고 건물 나가면 짝지 누구? 감가 상각 누계 또 사라진다. 건물 코드로 써야 되겠죠? 203번. 얼마? 네, 이게 250만 원이었죠. 그쵸? 그래서 본전이 여기에 나와 있죠. 2750이야. 못해도 2750은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2900 받았으니까 150만 원 벌었잖아. 대변에 그게 수익 발생이에요. 그걸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을 가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150만 원이죠? 그러면 깔끔하게 2900이 어디에 차변에 모자라는 금액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둘로 쪼개어서 들어왔죠? 하나가 보통예금, 하나가 미수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차변에 보통예금 얼마? 얘가 1,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위에 남아있죠? 1900. 이거 다음 달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이죠.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 쓰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미수금으로 분개를 해야 되고, 미수금은 당연히 채권이니까, 즉, 돈 받을 거니까, 거래처 하나 당사 달아주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10월 13일 발행상사에 상품 230만 원 판매하고 대금 중 120은 동전 발행 약속원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2개월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자, 상품 팔았으니까 대변에 상품 매출 230. 그쵸? 차변에 어음 받았죠? 돈 받을 게 있는 어음이니까 받으러 온120. 나머지 110만 원은 외상이죠? 외상 매출금.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분기할게요. 10월 13일로 가겠습니다. 대변에 상품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 수익 발생이죠? 이때 상품만 적으면 안 되고요. 매출까지 한번 적어보세요. 이게 상품만 적으니까 상품 매출 안 나오더라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상품 매출로 무조건 매출을 달아주셔야 됩니다. 얼마? 230. 자, 차변에 돈 받자. 어음 들어오죠? 돈 받을 어음이니까 받을 게 있는 어음이니까 받을 어음. 거래처 누구? 발행상사. 근데 얘는 금액이 얼마예요? 230이 아니죠. 120이죠. 그럼 나머지 110만 원만큼은 2개월 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이죠.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되는 거죠. 얘도 발행상사죠. 자, 이렇게 발행상사를 적어주셔도 괜찮은데요. 가급적이면은 쌤이 좀 빠르게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플러스 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니까 위에 거하고 거래처가 다 똑같을 때는요, 플러스를 누르면은 공이 다섯 개가 생기거든요. 자, 이때 엔터. 그럼 위에 게 그대로 딸려옵니다. 그래서 플러스 엔터 하시면 위에 거하고 똑같이 거래처를 달 수가 있다. 자, 한번 응용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가겠습니다. 10월 30일날 직원의 결혼식에 보내기 위한 축하 화환을 멜리꽃집에서 주문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였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현금 주고 화환을 주문했죠. 근데 이 화환을 어떻게 했죠? 직원 결혼식에 보냈죠? 그러면 직원은요, 기뻐하겠죠. 직원이 기뻐하기 위해 가지고, 직원을 기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쓰는 돈이다. 뭐였죠? 복리후생비. 그래서 자변의 복리후생비, 대변의 현금입니다. 자, 간단한 문제니까 빠르게 분개할게요. 자변의 복리후생비 몇 번대, 800번대에 얼마? 네, 얼마죠? 10만원이죠? 대변에 돈 썼으니까 현금 나간다 10만원. 자, 다음은 이제 7번 문제입니다. 10월 말일날 거래처 가야상사 직원인 정가야씨의 결혼식 모바일 청첩장을 문자 메시지로 받고 축의금 20만원만큼을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축의금을 이제 준 건데요, 보통예금 주었으니까 보통예금 나가죠. 나간다 대변에 보통예금 자산의 감소 20만원. 이거는 맞죠. 근데 6번과 비교해 볼게요. 6번은 누가 결혼한 거예요? 우리 직원이. 그럼 우리 직원을 위해서 쓴 돈은 뭐다? 복리후생비죠. 근데 얘는 누구예요? 얘는 우리 직원이 아니라 남의 직원이죠. 그럼 남의 회사 직원한테 돈 썼다. 이거는 복리후생비가 아니죠. 뭘까요?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한 거죠. 접대비예요. 그렇죠? 접대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월 31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죠, 그렇죠? 차변의 병의 발생 접대비 800번대 네, 적으시면 되고요. 얼마? 20만원. 대변에는요, 보통예금으로 주었으니까 보통예금 20만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11월 10일 날 회사의 사내 게시판에 부착할 사진을 우주사진관에서 현상하고 대금은 현대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자, 카드의 대금은 3만원이죠? 우리 사진을 이제 이렇게 현상하는 것도, 그쵸? 그 사진 그 종이에다가 어떤 이제 사진을 칼라로 이렇게 인쇄하는 거잖아요. 인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현상하는 것도 인쇄로 봅니다. 그래서 차변에 도서 인쇄비로 분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카드는 외상이니까 미지급금으로 분기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카드는 거래처를 카드사로 달아주시면 되겠죠. 자, 11월 10일 날 자변의 뭐다? 도서 인쇄비. 자, 신문, 잡지, 그 다음에 이제 도서, 그쵸? 이런 걸 구입하거나 직원들 명함을 인쇄하는 거, 이런 것도 도서 인쇄비가 되는 거지만 어떤 사진을 현상하는 것도 하나의 뭐다? 도서 인쇄비가 될 수가 있다.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이렇게 사진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요, 정말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요. 옛날에 한번 이런 문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네. 3만원. 대변에 뭐다?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 거래처는 현대카드 카드사를 달아주셔야 됩니다. 미지급 비용도 맞다고 해주었는데요. 가급적이면 그냥 배운 대로 미지급금으로 공부하세요. 이런 거는 이제 결산 때 쓰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현시간부로 문제 4번 일반 점표에 대한 내용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 5번 오류 정정입니까? 네, 오류 정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9월 8일 날 거래처 신라 상사의 단기차 입금 2,50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상환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즉 분괴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는 거래처 신라가 아니라 조선 상사에 대한 외상매입 입금 2,500을 보통예금으로 이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전표 9월 8일로 놓으시고요. 분기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른 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쵸? 대변에 보통예금 나갔다는 거 있죠? 이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단기차입금 갚은 게 아니고 외상매입금 갚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기차입금을 외상매입금으로 바꾸어 주시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외상매입금 부채의 감소 분괴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거래처가요, 신라상사가 맞나요? 아니죠.
조선 상사였죠. 거래처 이름도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바꿔 주시면 네, 3점을 드립니다.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11월 21일 날 당사가 현금으로 지급한 축의금 20만원만큼이 매출 거래처 직원의 축의금이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거래처란 말은 일단 우리 회사 직원은 아니겠죠. 다른 회사 직원이겠죠. 그럼 다른 회사 직원한테 축의금을 주었다? 이건 다른 말로 접대비였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접대비가 아니라 뭐다? 대표자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대표자 동창의 결혼 축의금으로 반영되었답니다. 그럼 이건 뭐죠? 대표가 자기 마음대로 돈을 뺏은 거죠. 이거는 인출금이에요. 인출금.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11월 21일 날 대변에 현금 20만 나간 건 확실하지만 차변에는 접대비가 아니라 인출금으로 분기를 하셔야 되겠죠. 자, 개인 사업자는 자기 회사 돈을 마음대로 뺏으게 되면은 네, 인출금으로 분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출금이라고 하는 네, 자본의 마이너스 계정으로 분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인출금은 나중에 이제 결산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대변에 사라지면서, 그쵸? 차변은 뭐다? 자본금에서 뺀다는 거 알고 있죠? 네, 그런 내용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류 정정 문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문제 6번에 결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 문제는 참고로 이제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이 있는데, 자, 수동 결산을 먼저 분기하셔야 되고 자동 결산은 나중에 입력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내용을 잠시 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산 문제 푸는 순서입니다. 퍼스트, 수동 분기를 먼저 해야 되겠죠. 수동 분기는 일반 점표에다가 12월 말일자로 직접 분기하시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자동 분기입니다. 결산자로 입력 메뉴에다가 금액만 입력한 후에 점표 추가 누르시면 자동으로 분기가 됩니다. 자, 이 자동 분기는요, 전산액의 기업에서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기말 재고액, 두 번째는 대손, 세 번째는 감가상각입니다. 자, 기말 재고, 대손, 감가상각. 자,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요, 거의 다 수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어떤 내용이죠? 네, 1번은 네, 수동이죠? 네, 수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2번은요? 네, 수동이죠? 수. 3번도 수동분기입니다. 4번은 어때요? 4번은? 자, 4번은 감가상각이라 되어 있죠? 자, 대손, 감가, 기말, 재고액. 그쵸? 자, 이 세 가지는 자동이기 때문에 예, 얘는 자동분기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1, 2, 3번만 수동이고요. 4번은 자동이죠. 그러면 4번을 맨 마지막에 풀고 1, 2, 3번을 먼저 풀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잠시 화면으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기말에 외상 매입금 중에는 미국 ABC사의 외상 매입금 1,100만원 미화 만달러가 포함되어 있는데 결산 현재 적용 환율은 미화 1달러당 1,250원이랍니다. 자, 이 문제는 외화의 평가에 대한 문제이죠. 그럼 먼저 외상 매입금 나와 있는데요. 외상 매입금 뭐죠? 내가 갚아야 할 돈이죠. 그쵸? 부채예요.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는 이 계정 과목은 부채니까 갚을 돈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갚을 돈이 현재 장부에 얼마가 있다? 1,100이 있다는 얘기죠. 1,100이. 근데 결산 때 이 외화는 뭐다? 항상 평가를 해야 되겠죠. 주식을 평가하듯이 달러도 결산되면은요, 항상 평가를 해야 돼요. 평가해보니까 얘가 미환원은 만 달러였고, 그쵸? 결산 현재 환율은 얼마이다? 1,250이죠. 그러면 만 달러에 1,250 곱하니까 얼마입니까? 1,250만 나오더라, 그 얘기예요. 그쵸?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갚아야 할 돈은 원래 장부에 얼마가 있었다? 1,100인데 지금 달러가 오르는 바람에
지금 만약에 거래처가 나한테 와서 갚아라 이렇게 해버리면은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1250만 원 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얼마를? 150만 원만큼을 더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나한테서는 150만 원만큼의 돈이 더 빠져나가는 거니까 나한테는 이익이에요, 손실이에요? 손실이지. 그쵸? 그래서 부채의 증가는요, 곧 뭐다? 손실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외화환산 손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비용을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 대변에 외상매입금만큼의 부채가 그만큼 증가했으니까 부채의 증가로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일반전표 12월 말일 날로 가셔가지고 분개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갚을 게 늘어났으니까 손실이에요. 외화환산 손실. 얼마? 150으로 분개하시면 되고, 이 아이를 대변에 외상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를 그만큼 증가시키면 되는 겁니다. 거래처 누구? 영어로 A 누르고 엔터. ABC4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외화에 대한 문제는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는 그만큼 이제 세계에서 무역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점점 이 외화에 관한 문제가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거의 되고 있어요. 특히 회계 1급이나 세무에서는요, 뭐 매번 시험마다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외화는 공부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전산회계 2급도 외화에 대한 공부는 여러분들이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많이 나올 거예요. 다음 2번. 결산 현재 실제 현금 보관액이 잔고 가액보다 66,000원만큼 많음을 발견하였으나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답니다. 자, 우리 실제 현금 보관액이라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금고를 의미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기말 현재 실제 금고에 들어있는 금액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쵸? 근데 그 금고에 들어있는 금액이 잔고에 적혀있는 금액보다 66,000원만큼이 많대요. 그럼 쌤이 얘기했죠? 금고에 돈이 많으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온 거니까 차변의 현금. 금고에 돈이 적으면 대변의 현금. 기억나십니까? 왜? 금고에 돈이 적다는 얘기는 돈이 빠져나간 거니까. 그쵸? 그러면 금고에 일단 돈이 많으니까 그만큼 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한 거예요. 그러면 차변의 현금 얼마? 66,000원. 자산의 증가. 이해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대변에 이제 자리가 남는데, 이게 만약에 결산이 아니었다면요, 뭘로 분개했을까? 결산이 아니었다면 원인 알수 없으면 현금 과부족 분개하죠? 그쵸? 근데 결산 시에 만약에 이렇게 되면 쌤이 어떻게 하라고 했죠? 현금 과부족이 아니라 무조건 잡이익이나 잡손실 둘 중에 하나로 빨리 분개하라고 했죠? 근데 대변에 자리가 비어 있죠? 그럼 대변은 누구 자리? 수익 자리니까 잡이익으로 분개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12월 말일 날 분개합니다. 차변에 현금 얼마? 66,000원. 그리고 대변에 뭐다? 모르니까, 그쵸? 잡이익으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다시 얘기드리지만, 평소였다면 현금 과부족이지만 결산이기 때문에 현금 과부족 쓰면 안 돼요. 바로 잡이익으로 분개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3번. 기말 현재 당기 차익금에 대한 이자 미지급액 12만 5천 원만큼을 계산했습니다. 자, 우리가 단기 차익금에 대한 이자라고 하는 것은 빌린 돈의 이자니까 이자 비용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그 이자 비용을 단기에 이제 우리가 줘야 되는 건데 못 주고 있다는 얘기죠. 왜? 미지급액이니까. 그럼 당연히 뭐다? 분개 안 했겠죠. 그럼 분개 안 했지만 회계는 무슨 주의? 발생주의니까 지금 당장 분개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안 줬더라도 차변에 뭐다? 이자 비용 분개하고 대변에 이를 미지급 비용으로 마무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12월 말날 차변에 이자 비용 네, 12만 5천 원 분개하시면 되고요. 대변에 이를 미지급 비용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지급 비용도 거래처를 달아야 되는데요. 거래처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죠? 그러면은 그냥 놔두시면 되는 겁니다. 혹시나 있다면 거래처를 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3분까지 수동 결산 다 끝났고요.
자, 그럼 이제 일반 전표는 더 이상 필요 없죠? 끄시면 되고, 4번에 있는 자동 결산, 얘는 어디에서? 메인 화면에 결산 정보표 결산자로 입력해서 하는 거 알고 있죠? 자, 여기로 가셔가지고 날짜는 1월부터 12월까지 그냥 엔터 엔터 누르시면 되고요. 만약에 혹시나 이런 게 나오게 되면은요, 우리는 원가 회계는 우리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확인 누르고 엔터 치면 됩니다. 자, 이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단기에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25만원,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120만원이죠? 모두 영업부서에서 사용한다? 그러면 영업부서는 판매하고 관리하는 곳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에 감가상각비 여기로 오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에다가 건물하고 누구? 네, 차량운반구, 비품하고 누구? 차량운반구를 넣으시면 되겠죠? 자, 얼마입니까? 비품 25, 차량운반구 120. 그럼 25에 120을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네, 끝입니다. 다 했네요. 자, 우리 자동결산은 그냥 나오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뭐다? 전표 추가 누르시고요. 예 하는 순간 여기를 보세요. 예, 결산 본계 완료라고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ESC 빠져나오시면 4번 문제도 끝이 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표 추가하시면은 이런 분기를 자동으로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 분기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해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다 했습니다. 현시간부로 6번에 있는 결산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7번 마지막 문제이죠. 조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회 문제도 이제 푸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 보면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보겠습니다. 네, 조회 문제는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 때 배웠던 네, 조회 강의에서 쌤이 이 내용을 여러분께 적어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 내용만 기억하시면은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설명을 드렸으니까 바로 문제 풀면서 예를 도와드릴게요. 1번입니다. 6월 말 현재 외상위 실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와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쌤이 이렇게 거래처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잖아요. 그쵸? 이 거래처를 언급하게 되면은 무조건 거래처 원장 가라고 했죠? 그리고 6월 말 현재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란 말은 1월 1일부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가 이제 조회 대상이 되는 거죠. 거래처 원장, 장부 관리 있죠? 메뉴에 클릭. 날짜는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를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개중 과목은 누구를 묻고 있죠? 네, 외상 매출금 묻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네, 외상 매출금을 F2 누르고 조회하시면 되고요. 특정 거래처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전체 거래처를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은 거래처는 아무것도 적으면 안 되고요. 엔터 엔터 치면 모든 거래처가 나옵니다. 이때 누가 많은 거? 네, 잔액이 가장 많은 게 뭐냐 그래 묻고 있죠? 그러면 잔액을 어떻게 한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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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계속 하면은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렇게 정렬시켜준다고 했죠? 그러면 이때 가장 많은 거래처니까 가장 많은 건 3,550만원 우리 상사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럼 정답은 네, 우리 상사의 3,500이 정답입니다. 2번 1월부터 3월까지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소모품비의 지출액이 가장 많은 월의 금액과 적은 월의 금액을 합산하면 얼마입니까? 자, 그냥 단순하게 어떤 계정 과목에 대해 가지고 가장 많은 달 또는 가장 적은 달, 자 보세요, 가장 많은 달, 가장 적은 달 이런 이제 언급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총계정 원장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총계정 원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부 관리의 밑에서 네, 네 번째 줄 나와 있죠. 클릭. 날짜는 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네, 1월부터 3월까지죠.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800번대 소모품비. 그러면 1월부터 3월까지만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계정 과목은 F2 누르고 소모품비 800번대.
잠시만요. 맨 밑에 거. 그리고 여기도 F2 누르고 소모품비 800번대 맨 밑에 거 엔터 쳐서 엔터 치면은 3개월치가 나오거든요. 이때 차변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달과 가장 적은 달의 금액을 합산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어딜 봐야 되겠어요? 절대로 잔액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 얘는 비용이죠. 비용 발생은 차변이기 때문에 차변을 봐야 돼요. 잔액은 쌓인 금액이니까 이거 보면 안 돼요. 그럼 여기에서 가장 많은 달이 누구입니까? 1월달. 적은 달은 2월달. 그러면 316,650원과 45,000원만큼을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더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36만 1,650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6월 말 현재, 자, 쌤이 현재란 말 나온다. 그러면은 다른 말로 1월 1일부터라고 했죠? 그럼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놓으시고 받을 엄의 회수 가능 금액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회수 가능 금액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말 그대로 받을 엄이라고 하는 것은 받을 돈이죠. 그럼 그 받을 돈 중에서 내가 이제 정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자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대요. 어떤 의미? 12월 말날 현재 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돈이 있겠죠. 그러면 그 받을 엄의 한마디로 뭐다? 잔액을 의미하는 건데 이 잔액에서 혹시라도 뗄 것 같은 그 금액 알죠? 대손충당금, 그쵸? 그래서 뗄 것 같은 금액이 있다면요 대손충당금 잔액을 빼랍니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일단 자산부채 자본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재무상태표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별표를 치시고 좀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가셔야 되는데 자 결산 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를 클릭하세요. 날짜는 1월부터 6월까지였죠? 그냥 6월로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이렇게 설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무엇을 본다? 받을 어음을 보시면 돼요. 그럼 받을 어음이 얼마? 7,340만 원 되어 있죠? 그럼 쌤, 이게 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답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거는 그냥 받을 어음의 잔액이고요. 자, 이 중에서 밑에 짝지 누가 있습니까? 대손충당금이 있죠? 그럼 대손충당금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 중에서 뗄 것 같은 돈을 알려주는 금액이죠? 그 무슨 말이냐? 7,340만 원만큼 받을 돈이 있지만 이 중에서 52만 원만큼은 뗄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예상해야 되는 회수 가능한 금액은 얼마일까요? 뗄 것 같은 돈은 당연히 빼야지. 그쵸? 그래서 7,340만 원에서 52만 원을 차감한 7,288만 원이 결국은 받을 어음의 회수 가능액이 된다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받을 어음뿐만 아니라 외상 매출금이나 미수금과 같은 그런 채권들도 혹시나 대손 충당금이 있다면요 걔들을 빼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뭘 물어보았을 때? 회수 가능 금액을 물어보았을 때. 이해되겠죠? 만약에 얘가 있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뭐 받을 어음의 잔액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면은요 그때는 받을 어음의 금액만 얘기하면 되는 거지만 회수가 가능한 금액이 얼마냐, 그러니까 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이걸 물었을 때는요 충당금을 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별표 하나 치시고요. 또 나오면은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반드시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빼니까 얼마? 7,288만 원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현시간부로 조회 문제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회 문제까지 풀고 나면은요 이제 실무가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론 문제 답안 작성 가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조회 문제는 참고로 주관식 문제이죠. 답안을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모든 메뉴를 닫아야만 되기 때문에 혹시나 열려있는 메뉴는 다 닫아주시고 여기를 클릭을 해서 하나하나 입력을 여기에다가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부 조회 문제는 여기에다가 꼭 답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6회 전산회계 2급 네, 실무시험 강의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이론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